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엘리가다 촬영이 조금 일찍 끝나서 광장시장에 너무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왔습니다. 광장시장이다. 장난 아니죠. 먹고 싶었어요. 와, 맛있겠다. 칼국수. 대박. 마실 거를 좀 하나 먹긴 먹어야겠다. 저 호박식혜 하나 주세요. 네, 죄송한데요. 5만원짜리 할까요? 카드로 할까요? 5만원짜리요. 5만원짜리 할까요? 그리고 천혜향 주스도 하나 더 할게요. 호박식혜가 나왔고요. 네, 감사합니다. 호박식혜. 호박식혜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우와, 엄청 진해.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마세요. 그리고 천혜향. 귀엽죠? 제주도인가요? 와, 완전 시원해. 언니, 응. 4만원. 네. 잘 챙겨야 돼요. 네. 4만원. 여러분들, 보리밥 있고요. 잔치국수, 칼국수. 아, 뭐야, 다 먹고 싶어. 맞아, 이거야, 이거. 김대통 먹어야 되나 보면. 우리 여러분들은 광장시장 올 때 꼭 친구들 많이 많이 가족 온 가족을 다 출동시켜서 오세요. 그래야 이것저것 많이 맛을 볼 수 있거든. 어머, 내 사랑 라면도 팔아. 장난 아니죠? 너무 좋다. 사람들 표정이 너무 다들 여유로워 보여서 되게 좋네요. 육회 보고 갑시다. 육회 보고. 아, 어떡하지? 아, 녹두전도 먹고 싶고, 육회도 먹고 싶고. 마약김밥, 맞아. 여기 마약김밥도 유명하고. 어떻게 진짜 짜증나. 이런 것도 맛있는데. 자, 그러면 다 같이 있는 데 갑시다. 육회랑 전이랑 여기를 갈래. 네.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다 있어서. 다 육회 하나 하고요, 김대떡 하나 하고, 마약김밥 하나. 여기 사람들 진짜 많아요. 감사합니다. 와, 바로 나오는데, 바로.
다시 들어가 있네. 김에 이렇게 싸서 마늘이랑 김에 이렇게를 얹어서 마늘도 넣고 오 쌈장을 마지막에 흰대떡이 제일 맛있어. 요즘에 하도 인기 있는 거가 마약 베개, 마약 김밥, 마약 커피, 마약 공장가 뭐 이런 식으로 인기 있는 거에 무조건 다 마약을 붙이니까 아이들이 마약에 대한 무섭지 않고 친근한 단어로 다가갈 것 같아서 조금 마약 하면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단어였는데 아 우리 애기들한테는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마약이 되게 나쁜 거가 아니라 인기 있는 거? 그냥 뭐 재밌는 거?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 싸서 다른 거 먹었다. 이걸로 배추를 만들 이렇게 맛있게 튀겨주시는 건가 봐요. 빈대떡 진짜 맛있었어요. 빈대떡 반죽. 아 그냥 오셔서 저렇게 포장만 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혼자 와서 먹어도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맛있어요. 실패. 대실패. 엄청 두꺼워. 구호 준비 있고 80세까지 일할 생각을 했는데 잔치국수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껍데기 하나. 네. 여러분들 이런 데 오면 잔치국수는 꼭 먹어줘야죠.
아이스크림이구나. 여기요. 감사합니다. 오, 이거 옛날에 그 빵집에서 파는, 요즘도 파나? 요즘도 파나? 야, 인정. 광장시장은 아이스케키 맛대요. 진짜 맛있어. 대박. 진짜 맛있어. 아이스크림. 대박 맛있어. 대박 맛있어. 아주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고. 야, 진짜 이 아이스케키 진짜 맛있네. 광장시장아, 다음에 또 올게.